오늘 결과는 이렇게 처참했다 아닙니까? 무슨 미친 짓거리를 했을까요? 오늘 만들 거는 냉면인데 전분이 들어간 함흥냉면 스타일로 시작은 해볼 겁니다. 냉면 참 만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면에 미친 남자 아닙니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먼저 면 뽑는 데는 밀가루 안 쓰고 고구마 전분 사용합니다. 고구마 전분만 함유된 제품이고 함흥냉면이 원래 고구마 전분으로만 반죽하거든요. 일단 육수 한번 뽑아보면은 소고기 양지로 준비했습니다. 국내산은 아니고 호주산 와규고요. 그냥 이것만 넣고 끓여줍니다. 다음은 오이 절여줄 건데 일단 썰어주고요. 썰기 힘든 꼬다리는 먹는 게 국룰. 썰은 오이는 봉다리에 싹 털어놓고 소금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렇게 푸하게 묶은 다음에 진하게 흔들죠. 그리고 공기를 빼서 묶어주면 다 됐고, 다음은 육수 끓였던 양지인데 끓인 다음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놨고 이래 식혀야 썰기 좋습니다. 얍실하게 썰어야 좋은데 고기가 쬐끈해가지고 좀 힘들긴 하대예. 고기 하나는 너무 작아서 막 그냥 손으로 찢어봤습니다. 이제 육수 만들건데 양지 끓은 육수를 차갑게 식혀서 기름을 살짝 걷어놨고요, 요거를 한 번 더 걸러줍니다. 육수에다가는 갈배사이다 요거를 넣어줍니다. 배맛도 나고 사이다가 한층 더 육수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소고기 다시다 넣어주고 국간장도 넣고 식초 잘 섞어줍니다. 요렇게 육수 완성? 이야,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 아닙니까? 이제 면 뽑을 거고요. 감자 전분하고 끓는 물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냉면 반죽은 끓는 물로 익반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짓다. 물기가 많은지 무슨 머드팩이 됐겠네요. 그래서 다른 기계로 다시 한번 반죽했는데 얼추 요래 반죽 모양 나왔다 아닙니까? 냉면 반죽 영상 보니까 뜨거운 물로 코팅을 하길래 한번 담갔더니 또 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할 겁니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째 이번에는 좀 모양이 잡히죠. 냉면을 뽑자마자 바로 삶아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와, 이게 될랑가 모르겠는데 냉면 면이 뽑힌다면, 그렇다면 지금껏 힘들었던 거 다 날아갈 텐데. 그러면 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나오나? 채취마? 뭐고 이게? 조졌다 조졌어. 그래도 한번 헹궈봤는데 잘려있긴 하지만 얼추 냉면 비슷하게 생겼죠? 먹어보니까 함흥냉면 식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까? 면에 미친 남자 아닙니까? 이번엔 밀가루를 반 추가해가 밀면처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야, 면 잘 나온다 아닙니까? 이렇게 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 괜찮게 나온 것 같죠? 거품 무슨 일이고? 이제 면을 삶아봐야죠. 근데 또 젖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요래 삶아봤는데 면이 다 끊어져 붙습니다. 그래도 한번 먹어는 봤는데 생각보다 먹을만해가지고 육수를 살짝 부어서 먹어봤는데 거의 밀면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면만 잘 뽑히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더라고요. 이 냉면 밀면 이런 거는 후루룩 좀 면이 딸리 나와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 했는데 치우고 보십시오. 이건 뭐 더 할 만한 힘이 안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짜지 하고 둘러보다가 제 눈에 무언가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의 제품은 완벽합니다. 그냥 막 사서 돼 있어 사갖고. 그래도 오늘 고생 좀 했다 아닙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갖고 온 재료 한번 보면 오이 절여놨던 거, 이거는 물에 헹궈서 물기 쫙 빼가지고 갖고 왔고, 요 무는 그냥 시판 파는 거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기 만들어 놓은 거랑 계란. 와, 오늘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참 먹고 일단 계란부터 먹어주고 물냉은 요런 느낌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 와, 육향이 메밀국수에 딱 묻어나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국물도 배향과 단맛이 살짝 나면서 육향이 진하게 나는 평냉스러운 국물이었습니다. 요 고기도 한번 먹어보니까 요거는 뭐 맛이 다 빠져가지고 별맛 안 나고요. 와, 육수가, 와, 육수 추가, 육수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맛이었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짠짠스.
다음은 비냉이고 한 비벼보면 비냉은 요런 느낌입니다. 크, 좋다. 이 비빔면 소스 넣어가 요래 비비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란도 싹 쓱까가 와, 이 면만 뽑았으면 진짜 시기겠는데 맛있다 맛있어. 지금 뭐 면까지 나왔으면 완벽했을 텐데 다음에 맛 제대로 한번 복수하겠습니다. 짠짠스. 아, 무슨 일이고. 아무튼 냉면 면의 진실은 만들어 먹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드세요. 1회 정리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기가 막힌 면들 뽑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